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비방 등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예, 정보원과 김관입니다. 전화 돌려받았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여기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인데요. 예. 예, 누구시라고 하셨죠? 정보원과 김용관입니다. 아, 우리 김용관 주무관님. 지금 제가 인터넷질을 보니까, 인터넷질의 그 답변은 그 정보원 운영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이제 보니까 1145 해가지고 김용관 주무관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답변을. 근데 답변이 무슨 답변이냐면, 통합명부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뿐,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생성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저희는 DB를 쓰는 거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이지.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여하지 않는 거죠. 예. DB나 이런 쪽을 저희가 사용할 뿐이지 그거를 관리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자, DB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예. 예.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선생님. 예. 예, 그게 그대로고. 네. 예, 또 다른 게 있으시면 예.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인터넷 질의를 하시든 아니 제가 예, 아니 그래 그러니까 했는데 답변을 네. 이런 식으로 그 뭐야 여기 보면 질문이 이렇더라고요. 프로그램 그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변호인단에게 공개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명령에 의하면 자 사전 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 숫자는 사전투표를 한 개인정보권들로 연결하여 부여하며 생성기록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건 뭐 뭘 보고 읽으시는 건지 어떤 질의, 최근의 질의를 읽으시는 예,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최근 질의 어떤 거예요, 정확히요? 잠깐만요. 예. 인터넷 질의에서요? 그러니까 인터넷 질의가 많잖아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위쪽에서 보시면 된다. 제목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터넷 질의 창을? 예. 잘 말씀하실 때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제목이 본인이 2022년 12월 12일자로 질의한 민원에 대해 찾으셨나요? 잠깐만요. 2022년 12월이요? 12월 12일자로 질의한 민원에 대해 제목이 잠깐만요. 위쪽에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맨 위에.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잠깐만요. 제가 답변한 거는 그게 없는데 2020년 12월 24일 잠깐만요 기자님이 하신 게 아래의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동데일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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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제 거 말고요 제 거 말고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홈페이지에 인터넷 질의 창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면은 맨 위에 그 뭐 대전광역시 중구 해가지고 맨 위에 거 지금 올라가 있는 곳에서 페이지에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잠깐만요 선생님 예.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맨 위에서 밑에, 맨 위에서 제 거요? 두 번째, 맨 위에서 두 번째. 예. 예, 본인이 22년 12월 아, 예. 12일, 바꿔있어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 예, 말씀하시는 여기서 거예요? 아까 제가 읽은 것이 이제 그두 번, 두 번,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줄인데요. 인천 연수구 을 국회의원 선거. 아니, 지금, 예, 네, 인천 그렇죠. 질의 내용 말씀하시는 예, 질의 거죠? 내용. 예.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효소송 변호인단에게 공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명령어에 의하면 사전투표 용지 2차원 바코드 숫자는 사전투표를 한 개인정보 건별로 연결하여 부여하며 생성기록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그렇다면 헌법 제41조 1항의 비밀선거 원칙, 그러니까 익명성이죠. 익명성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성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게 이렇게 어떤 거, 했더니 예. 이제 답변이 질의는 예, 보고 있어요, 저는. 예예예 예.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이제 그 이거 답변 누가 하셨나요? 죄송한데 우리 답변은 그 과에서 나간 거죠. 예. 예, 과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결재가 이제 우리 김용관 주무관 또 결재가 라인이 있잖아요. 담당이 예. 있고. 그죠? 그래서 과에서 나왔다고 보다도 그러니까 관여한 거죠. 우리 김용관 주무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선생님? 정확히 말씀을 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김용관 주무관도 이걸 이 내용에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뭐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그와 상관없이 예? 근데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생성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로그 파일 생성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예를 아니, 들어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저도 제가 그걸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시스템 운영 예, 쪽이에요. 운영적이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예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요.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선거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 네, 질의를 긴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정확하게. 예.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의를 해주세요, 선생님. 로그 파일이 생성에 아니요, 인터넷 질의를 해주시던가,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다시. 어차피 이거 인터넷 같은 질의 내용이잖아요, 계속, 선생님.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분이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 예?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 중앙선관위 정보화 운영과에서는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 동문서답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생님들 업무방해죄로 제가 그 운영과 관련자들 고소할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선생님, 질의를 하시고요. 그럼 선생님이 직접 아 질의 무슨 답변을 질의예요? 하면 되는 인터넷으로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묻잖아요. 인터넷 질의 말고 길어진다 뭐 길어지지 않는 길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물어보면 제가 기자가 못 물어보면 거기에 알아듣습니다. 대해서 그좀 답변 경청하시고 질의를 해주셔야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용관 주무관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예, 저도 정확하게 얘기 안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무슨 다시 말인지 모르니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과나 이렇게 답변이 다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니죠. 지금 제가 전화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또다시 질을 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된 거를 답변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질의를 다시 해주세요, 질문에 선생님. 대해서 회피하는 거죠.
아니요,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러니까 답변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저는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공무원이 이래서 아니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질의를 네? 해주세요. 아니 질문을 하면은 질의를 하니까 뭐 옛날에 했던 것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질의를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면 답변을 아니 구두로 지금 되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 질의를 다시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구두로 한 그 네? 인터넷 질의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부탁이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좀 여기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하지 네, 말고 똑같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아니 제가 해주세요. 아니 듣지도 못 않고 반복되다니 이게 무슨 아니, 말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명성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을 거기서 하셔야지. 답변을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왜 그 다시 그럼 물어보라 이런 얘기입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얘기 어, 지금 구두로 말로 이제 아니에요. 말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회자가 물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다시 좀 달라고.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해드린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못 물어보게 하잖아 지금. 아니라니까요. 어? 아니 물어보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 다시 물을게요.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물을게요. 물어볼게요. 인터넷 질의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전화를 통해서 하시던가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질의를 하시던가 아니요 저희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잘못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네. 해주세요. 그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그거를 동문서답 왜 하십니까?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네?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저도 과에서 확인하고 답변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인터넷 질의나 민원 저기 해주세요. 안 한 거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해도 예, 돼요?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를 보니까 로그 파일에 익명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밀성 원칙 그래서 아니, 비밀성 그러니까 원칙을 해주시면 그 과나 저희도 저희가 볼 수 이미 여러 건을 제가 하시잖아요. 여러 건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공문서답이고 네. 선생님. 이렇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네? 계속해서 이제 네. 딴소리 지금 하고 있고 아, 아니요, 네? 지금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이거 아니 선생님 그 여기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화 운영과에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요 답변이 다 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답변 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다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그럼 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저도 확인하고 아니 저야 뭐 여러 번 했죠. 저는 여러 번 저 여러 번 서류로 네. 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예? 네? 안동데일리 조충현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통화명부 신세 여러 번 차례했는데 그 답변은 네. 똑같더라 이렇게 이분이 답변 받은 것처럼 나왔어요. 근데 또 다시 서면으로 그렇게 질문하면 그럼 이게 네? 똑같이 나오잖아요. 정보화 운영과에서 나온 아니, 답변인 거죠. 이게 답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답변에 로그 파일 생성이 관여하지 않음을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답변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답변 드린 거고요. 예, 근데 로그 파일에 그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잖아요. 로그 파일을 봐야지 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예. 예, 저희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김주무관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선생님도 예? 저희가 예. 말씀드리는 걸 안 듣고 계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뿐 로그파일 상세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 그걸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2차원 바코드 숫자는 사전 투표를 한 개인 정보권별로 연결하여 부여하여 생성되는 기록은 통화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소스 코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지 않았다. 예? 보지
보지 않고 아니요, 관여하지 않는다. 로그 파일 예. 생성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거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 그럼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그럼 과에서 다시 검토하고 답변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아 질의 지금 그 질의라는 것은 서면, 예? 팩스, 이메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원 질의가. 예, 예. 근데 지금 전화상으로 이제 말 구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그러면 성실하게 소극적인 행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거 아 이 그 기자님이 뭘 얘기 물어보는지를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 의무를 다해서 모르면 모른다.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께 말씀. 애매하게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상세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자, 그럼 소스 코드에 그렇게 명령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 아니요, 저는 그거 예. 그때 당시 제가 없었고. 그때 당시 없었어. 아 그러면 여기 거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그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예요. 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보운영과에 질문을 주시면요. 예. 저희 과에서나 아니면 해당되는 과에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드리겠죠. 지금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해를 하고 우리 그 김용관 주무관은 정보운영과의 직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정보운영과에 다시 어떻게 하는 서면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다시 뭐 인터넷 질의를 하시든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고 하시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답변을 저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제가 다시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거는 상식적으로 소스 코드를 네. 보면 거기에 그렇게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 다음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개선할 거냐까지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 다시 질의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지만 업무방해입니다 이거. 아니 저거 어디. 그리고 지금 이 답변을.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이런 식으로 이 동문서답하는 거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아 그러니까 해주세요 선생님. 그거는 뭐 저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네. 예, 더 이상 네. 그 정부와 운영과 과장이나 그 네. 대법 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식으로 인사 관리하고 있고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운영과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농단하고 있고 업무를 물어보는 듯. 선생님. 아 제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농락하지 않았고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 잘못이라고 그럴까봐 그냥 질의를 해주세요. 몇 번 여러 번 했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곳곳까지 아까 또 해주세요. 그러면요. 또 해달라고요? 네, 또 정확하게 입장 바꿔보시죠.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하고 통화도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저하고도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 아무튼 하니까. 제가 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서면으로 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이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 치는데 이렇게 거짓말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이 동문서답에 그다음 업무 이건 명백하게 업무 방해고요. 저를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아, 선생님, 저도 강력하게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를 하는데도 계속 지금 딴소리 하고 있네요. 네? 저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도 되고 인터넷 질의를 다시 해주세요. 그럼 정확. 그럼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답을 제대로 동문서답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네, 그럼 선생님 응? 질의해 주세요. 그럼 보고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요. 아니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니 그대로 거기 하는데. 보고 있다면서요 내용을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래서 그렇게 네. 답변이 드렸잖아요. 답변이 나갔잖아요. 선생님 답변이 이게 되잖아요. 동문서답이라니까 이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로그 파일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네. 저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이니까 네. 다시 질의해 주세요, 선생님. 소스 코드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소스 코드 그거를 담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그것도 얘기 못 합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선생님. 아니, 네. 그 직원 아니에요? 직원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담당자가 누군지 모릅니까? 소스 코드 담당자가 예. 해주세요. 예.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인정보 침해. 네.
인터넷 질의를 하시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성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전화 끊으세요. 겁이 나죠? 아니요, 선생님 끊으세요. 그럼 끊으면 되죠. 아니, 제가 저는 뭐 아, 겁나지 않아요. 전화 끊는데 왜 겁이 나요? 전화 끊는 거야 끊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아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공무원이 있었죠. 막, 아니 지금 일반적인 그 민간인이면 이렇게 하다가 네. 뭐 화가 나면 끊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은 그 이렇게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불이익이 가죠. 아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전화를 먼저 끊으니까 겁난다 이런 거는 네. 좀 그렇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런 거를 뭐 선생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 되는데 질의가 여러 가지 그렇게 모두... 말씀하시는 건 좀 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아무리 그래도 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전화 먼저 끊기 겁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네. 네,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먼저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끊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안 끊었어요. 그러니까 네. 끊으면 그렇죠. 전화를 함부로 끊어 예를 들어서 끊었다고 하면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네? 전화를 끊어버리면 좀 안 되겠죠, 그죠? 함부로 공무원이 그러니까 서로 그건 예의를 지켜서 저도 선생님께 통화를 하는 거고요. 제가 예, 예, 그렇죠. 말을 막 한 것도 아니고. 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조금 답변을 드리다가 그렇죠. 그냥 예, 선생님도 예. 인터넷 질의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고 제가 수없이 아마 수없이 하는 거지. 예. 이게 다 여러 얽혀 있잖아요. 수없이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간단한 거예요. 아까 여기 소스 코드 담당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네. 또 질의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또 네. 질의해야 됩니까? 인터넷 질의하던가. 또 동문서답하고. 그렇게 네? 해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또 지금 이렇게 반복식 그렇게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전화 드린 겁니다. 네, 답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네. 확인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예, 국민을 이게 기자가 묻는 거는 내 개인이 아니고 국민을 네. 대표해서 그리고 네. 특히 뭐 이제 이와 관련하신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대변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의를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하기는 않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기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다음에 동문서답도 하고 있고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여기 써진 답변에 기하가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질문한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아,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다시 질의해 주세요. 그럼 저도 확인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확인하고 답변이 나가면 되니까요. 네, 시간만 걸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두로 이건 뭐 그냥 아니요, 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누굽니까? 소스 코드 담당자가 누굽니까? 청구를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질의를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소스 코드 담당자 여쭤봐도 저도 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물어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그 김현준 주무관은 그렇게 못하죠. 김영관 주무관은 그렇게 얘기 못하죠. 아니 전화 끊고 기자님은 그러면은 네. 확인하고 저도 지금 저희도 지금 오늘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오늘 네. 네. 업무가 좀 바쁜 날이에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거는 좀 저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인터넷 질의나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저희도 급한 일 끝나고 확인하고 답변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답변을 안 한다고 하시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나 인터넷 질의를 하시면은 확인하고 저희만 연결된 게 아니니까 각 확인하고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지금 그 말씀을 저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선생님께 제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했어요. 간단했는데 예, 그렇게 다시 답변이 해주세요, 선생님.
답변이 네, 완전히 동문서 답이에요. 답변을 하니까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또 해주세요.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저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다시 바빠서. 인터넷 질이나 아니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돌아서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저희가 답변한 거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려도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다시 질의해 주시고 하면요. 네. 확인하고. 저도 이게 제 드릴게요. 개인적인 일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이거는 네. 국가 좀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저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는데 질문하면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 자료 청구하시라고 그러고 다시 해주세요. 안 된다. 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래 아무튼 이거는 뭐 네. 지금 계속 평행선을 오래 전부터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예. 그죠. 그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답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죠. 그렇게 아니, 제가 모든 걸 다 답변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몇, 다른 거 말고 몇 번만 이제 했는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다 답변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건이 소스코드. 어떤 건지 정확히 이제 딱 해서 지금 들으시면 자꾸 지금 또 자꾸 회피하잖아요. 지금 저희 요건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일을 못 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예, 내용이라서. 예, 중요한 그리고, 거 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질의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 차례 했다니까요. 했는데 답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일단 예, 그래요. 뭐 제가 예.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예. 예.